안녕하세요. 공구 좀 하는 동네형 윤툴툴입니다. 집이나 사무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가 하나 있죠. 바로 이 니퍼입니다. 근데 이 니퍼 철선하고 전선만 자를 수 있죠. 이 선 두께가 조금만 두껍거나 강도가 높아지면 자르지도 못하고 억지로 자르면 이 이빨이 바로 망가집니다. 그래서 이런 전공 벤치나 미니 볼트 커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이 전공 벤치 작업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죠. 게다가 한번 자르고 나면 이 손목부터 이 팔뚝까지 어른어른합니다. 심지어 반복 작업이 많은 분들은 울면서 작업을 합니다. 근데 철선, 전선뿐만 아니라 이 강선과 심지어 가장 강력하다는 이 피아노선까지 이 모든 재료를 모두 자르면서 사이즈는 니퍼만큼 작은, 게다가 작업 시 일반 니퍼보다 힘이 반의 반도 안 드는 그런 특별한 니퍼가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? 바로 수공구 전문 브랜드 탑에서 나온 힘안 들어 만능 니퍼입니다. 니퍼치고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위쪽 머리 부분은 일반 니퍼처럼 생겼는데 아래쪽 손잡이는 밖으로 약간 더 벌어지게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 힘을 분산하는 이중 장치가 있어서 절단 작업 시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. 진짜 일반 니퍼보다 반에 반 정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. 이런 일반 니퍼는 철선이나 전선만 작업이 가능해서 조금만 두꺼운 철선이나 강도가 높은 강선을 만나면 이 이빨이 바로 망가지죠. 근데 이 제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철선부터 연선, 심지어 강선과 정말 단단한 피아노선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것도 엄청 쉽게 말이죠. 이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구조에 이 손잡이마저 손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 특수 그립 손잡이입니다. 제가 이 크니펙스 언락 손잡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 제품의 그립감이나 쿠션감이 이 언락 손잡이보다 더 좋습니다.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얇은데 이 쿠션감까지 있습니다. 이 일반 니퍼나 강선 니퍼를 쓰다 보면 가장 불편한 점이 이 가운데 스프링이 없다는 겁니다. 반복 작업이 많은 작업자나 손목이 안 좋은 작업자는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. 근데 이 제품 자동으로 벌어집니다.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이죠. 특히 가운데 보시면 이 스톱 나사가 있습니다. 이건 날 폭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사용자가 가장 편한 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. 니퍼 날 보시면 대부분 날카롭죠. 근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. 이거 그대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으면 100% 주머니에 구멍납니다. 근데 이 제품 잠금 기능이 있어서 한 손으로 풀고 잠그는 게 너무 쉽습니다. 특히 니퍼 날 앞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잠금 장치를 걸고 그냥 아무 곳에나 던져 넣어도 옷이나 작업 가방 등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. 특히 손 다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현장에서 메이커 강선 니퍼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. 강선 작업이 가능한 로버스터나 크레인, 바코 제품들이 대략 5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제품 성능도 뛰어난데 가격도 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적은 힘으로 모든 작업이 가능한 힘안 들어 만능 니퍼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